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대표님. 자, 원전주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 전략이 좋을까요? 네, 원자력 관련주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택소노미에 포함되다 보니까 LNG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뜨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의 실적이나 변화는 안 나와도 이 어떤 정부 수주의 노력이라든가 또 SMR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인 자금이 몰리면서 정책적인 관심이 주가를 계속 이끌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종목 오르비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원자력 관련 쪽과 항공기 정밀 부품 전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방사선 안전관리나 방사선 폐기물 그리고 또 어떤 원자력 발전 쪽에 들어가는 비파괴 검사 기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관리 쪽에서 용역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꽤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항공기 관련된 쪽에서 정밀 부품 제조업에 2013년도부터 진출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업부가 하나가 더 커진 모습들인데 또 국제 품질 인증까지 획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떤 원자력과 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이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이후에 2분기는 좀 위축이 됐지만 하반기는 회사 측에선 또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최근에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 만한 변화를 좀 더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마 매수가는 한 7,500원, 한 7,400원대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이어지고 있는 8,500원대 1차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오르비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식품주 가격 재인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식품 곡물 가격, 수입 곡물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입 곡물 가격에 대해서 뭐 국제 가격은 안정은 다 찾고는 있지만 국내 가격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원달러 강세 약세로 인해서 관련된 수입 비용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입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식료품 잘 관련 중에서 특히 이제 밀가루나 팜유 같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들의 가격들이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이제 라면 관련된 뭐 시장 점유율 1위긴 하지만 지난 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추석 이후에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올 만큼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식료품 가격은 다른 이제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뭐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품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관심주로는 오뚜기입니다.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국내 식품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라면뿐만 아니라 뭐 양념 소스, 뭐 유지, 뭐 건조식품, 냉동식품, 뭐 HMR, 뭐 다양한 이제 제품군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은 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출은 작년보다 1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2% 증가한 47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주요 제품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수출 부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마 하반기에 그런 이제 실적의 지속성을 이제 좀 유지시키고 있는 좋은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아마 추석 이전에는 뭐 정부의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추석 이후에 특히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아마 추가적인 뭐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나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 이익 개선율도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조금 한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아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뭐 48만 원에서 49만 원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54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2만 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뭐 기관 같은 경우에 6거래일,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니까 아마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식품주 중에서 오뚜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수 대표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또 일정이 다가오다 보니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뉘앙스 자체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특히 나오는 지표의 의존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해석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또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또 시장의 반전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가 계속 또 여전히 상승을 할 만한 계속 또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기조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의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경계감을 늦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